폴란드가 한국형 험비라 불리는 기아의 소형 전수 차량 K151을 400대 주문하자 여기에 탑재가 가능한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151을 도입한 다수의 국가들이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달아 운용하기에 폴란드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된 대전차 미사일을 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초 러시아가 20만 명에 가까운 대군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거의 모든 나라는 하루 이틀이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전문가들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동부대 진격은 곳곳에서 막혔고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기에는커녕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차를 앞세운 러시아 기갑부대를 맞이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가 아닌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의 전력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선택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미사일 제브린을 가지고 러시아군 전체를 파괴하고 사라지는 전술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개전 사흘 만에 제블린의 공격으로 100대 이상의 전차를 잃었고 무선 진격을 막아낸 제블린은 세인트 제블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블린은 소음이 적어 적군 근처에 은밀하게 접근한 뒤 공격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병사 한 명이 혼자 수송하고 발사할 정도로 무게는 가볍지만 화력이 강해 2.5km 떨어진 곳에서 발사해도 장갑차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블린이 이번 전쟁에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자 한국판 제블린이라 불리는 현궁이 급부상했습니다. 현궁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제블린의 아류작 정도로 평가절하됐지만 이내 세계 방산시장에서 제블린보다 더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사우디가 주도하는 이집트, 요르단, UAE, 바레인 등 연합군은 예멘 후티 반군과 싸웠는데 당시 150발의 제블린 미사일 재고를 다 써버렸습니다. 사우디는 급히 제블린 미사일을 무려 15,000발을 주문했지만 미국 상원이 수출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우디를 구원해준 것은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었습니다. 현궁은 유도 방식이나 탄두 이력, 사거리 면에서 제블린과 비슷하나 결정적으로 제블린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블린은 표적 조준을 위해 적외선 CCD 냉각에 30초가 필요해 사수가 무거운 미사일 발사기를 어깨에 메고 최소 30초 이상을 조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채택해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주야간을 막론하고 신속한 조준과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전차 미사일들은 상대 전체의 전방만 타격이 가능하지만 현궁은 전체의 상면을 타격하기 때문에 파괴력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전차의 경우 전방의 장갑은 두꺼운 반면 포탑이 위치한 상면의 장갑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이를 타격하면 아무리 세계 최강 전차라도 피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현궁으로 적의 전차는 물론 장갑차와 일반 차량, 기관초 진지, 벙커, 심지어 빠르게 질주하는 군용 오토바이까지 격파해 가공할 명중률과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현궁은 1억짜리 미사일로 최소 40억에서 100억까지 가는 전차를 한순간에 파괴해버리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이 현궁을 엄청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기아의 K151에 달면 엄청난 위력을 지니는데 러시아의 주력 전차가 50에서 80km를 달리는데 K151은 최고 130km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지금 러시아를 상대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달 수 있는 K151 400대를 도입하는 것은 러시아가 도발하면 러시아 전차 부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궁에 관심을 가지는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의 국가들에게 한국은 현궁을 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제시하고 있어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궁을 생산하는 LIG 넥스원은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놀라운 무기를 내놨습니다. 현대 로템의 무인 차량 HR 셰르파에 현궁 발사대를 탑재한 소형 모형을 전시한 것입니다. HR 셰르파는 원격 무장 장치인 RCWS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원격 무장 장치란 기존 육안 인지 및 구두 보고를 통해 타격을 결정하던 방식과 달리 감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원격으로 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위인체계 대비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원격으로 공격 및 자체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를 쓴다면 그동안 병사들이 몰래 숨어서 적의 전차가 나타나면 현궁을 쏘고 도망치는 작전에서 이전에 HR 셰르파에 현궁을 달고 몰래 숨어 기다리며 영상을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현궁을 발사해 적의 전차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국방부는 한국형 자폭드론을 공개했는데 앞으로 자폭드론에 현금탄두를 넣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성형 자격탄이 탄두 직경에 약 4배에서 6배를 관통하지만 현공이 채택한 이중성형 자격탄은 2개의 탄두로 파괴력을 높여 탄두 직경에 약 10배를 관통합니다. 즉 현공우단 자폭드론은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 내놓은 무기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무기가 K9 자주포와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산업연구원의 무기 경쟁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생산하는 70여개 주요 무기 가운데 LRG 넥스원의 대전차 무기 현궁 등 31종이 글로벌 수준의 제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미국 독일의 세계적 제품을 100점으로 놓고 90점 이상인 국산 방산 제품을 골랐다고 말했습니다. 현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를 다수 격파한 미국 대전차 미사일 제브린과 성능이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현궁의 점수는 106점에서 107점으로 미국 제블린 100점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K9 자주포가 99점, 레드백 장갑차가 95점, FA-50 94점에 비해서도 현궁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궁이야말로 반도체와 IT 강국인 한국이 만든 기술의 결정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궁은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2.5km 이상으로 전차 사거리 밖에서 발사하는데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조준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미사일 스스로가 전차를 찾아갑니다. 한국은 현궁에 외국 기술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양한 첨단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 넣었습니다. 현궁의 앞부분엔 미사일의 눈에 해당하는 탐색기는 전차가 발사하는 열을 탐지해 추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LRG 넥스원은 독자적인 이미지의 추적 기술 개발도 절대 쉽지 않았지만 이것을 결국 국내 기술로 개발해냈습니다. 현궁에 탑재된 탐색기가 전체 열을 검출하려면 소자 자체가 영하 170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전차가 나타났을 때 바로 사격해야 하므로 불과 수초 이내에 영하 170도까지 급속히 냉각되어야 합니다. 탐색기 안에는 JT 냉각기가 들어있는데 이것 또한 어렵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현궁을 비롯한 미사일은 대부분 장기간 보관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방전되는 일반적인 전지를 사용할 수 없어 방전되지 않으면서 필요시 전력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특선 열전지를 사용합니다. 열전지는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몇몇 산지국의 독점물로 전량 모두 수입산이었지만 현궁 개발 과정에서 이것마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현궁 개발 과정에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러한 모든 것을 최적화해서 집어넣어야 하는 유도탄 체계 설계인데 국내 연구진은 개발 기간 내에 0.1mm 길이와 0.1g의 무게와 사투를 벌인 끝에 개발에 성공해냈습니다. 현궁은 이번에 폴란드가 K로의 400대를 수입하면서 함께 도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에서도 현궁을 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블린 8,000발을 주고 155mm 포탄은 무려 107만발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3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포탈 100만발을 다시 채우는데 5년, 제블린 8,000발을 창고에 쌌는데 6에서 7년은 걸린다고 전망했습니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이를 억제할 만큼의 충분한 무기 재고가 없다며 한국판 제블린이라 불리는 현궁을 도입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술력의 결정체라 불리는 현궁이 이제는 중동을 넘어 유럽과 전세계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